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이론 강의는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뭐야? 해당하는 어떤 fx에 관련된 해당 함수가 누굴 먹어? 해당하는 이퀄형 또는 부등식, 즉, 해당 방정식과 부등식을 포함한다. 먹어 치워버려. 그러니까 함수에 관련된 이해가 싹 잡혀 있다면 사실은 해당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주어진 함수식들의 어떤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함수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강의를 했었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포마중학수학 총정리 3권에 있던 그래프 내용이라든가, 그래프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래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직선,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포물선 이런 거에 관련된 학습을 제대로 마스터한 다음에 오길 바랍니다. 어차피 함수는 잘해야 되는 그러한 단원이야, 그쵸? 이리 와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요, 그쵸? x에 관한 식이야. 변수가 x인 식이야. 변수인 문자가 x인 그런 식이 있다. 그 식에다가요, 이제 y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제 함수의 일반형이죠. 함수를 얘기하면 다음 같아요. 어떤 f라고 하는 이름의 그러한 함수통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은요, x를 집어넣으면 그럼 누가 나온다는 거야? x를 딱 집어넣으면 그 결과 fx 값이 곧 함수 값이자, 그게 곧 뭐다? y 값이죠, 그쵸? 함수통 f에다가 어떤 주어진 f라고 하는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요, y가 나온다.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 이게 함수의 정의지, 그치? 하나 넣으면 하나가 살랑살랑 나와, 그쵸?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죠?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반드시 해야 돼. 해당 함수의 그래프는, 이러한 x 넣으면 y 나오지. x를 대입하면 y가 나와. 즉, 이러한 점들, 즉,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다 찍어보면은요, 해당 함수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형이 나타나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 fx가 x에 관한 1차식이면은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일 때는 이 xy가 어떻게 다 찍어봤더니 직선이 될 뿐이었었고, fx가 x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요, x를 대입하고 y값 나오는 것들을 다 그러한 점들을 싹 모아서 찍어봤더니 아래로 볼록이거나 또는 위로 볼록인 그러한 2차 함수 포물선이 나타났다는 것 뿐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이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함수를 다 마스터했는데, 잘 들어, 다시 한번 정리. equal 0 이걸 붙이는 순간에 이 오른쪽에선 뭐야 이게? 이것만 놓고 보면은요, 이제 해당하는 어떤 x에 관한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게 뭐라고요?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크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잖아. fx를 0을 만족하는, 저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해당 방정식의 근이라고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요, 이걸 만족하는 실근, 어떤 근을 선생님이 x는 알파가 근이라고 할게. 볼까요? x equal 알파가 근이라고 한다면, 그럼 봐요,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f알파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즉 f라는 함수통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f라는 함수통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즉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은요, y자리엔 0이 들어가죠. 알파 콤마 0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 됐어요? 알파 콤마 0. 그런데 봐, 항상 지금 뭐야, y값이죠 y값이 0이 됐다. y값이 0이 돼 즉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y값이 0이란 얘기는 이건 뭡니까? 항상 예, 요 점은 써줄게. 잘 정리해. 알파 콤마 0, 즉 y값이 0이니까 요 점은요, 알파 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딱 x축 자체가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식으로 표현하면요, x축 자체가 예, y는 0이에요, 그죠? y는 0이지 y는 늘 0이라고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y는 0.
야, 몇 컷만, 어디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요, 봐요. 알파 컷마 0, 알파를 만약 여기라고 할까요? 알파 컷마 0, 얘는요, 봐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쵸? 맞아. 근데 이 점은, 알파는 0 나와, 알파는 0 나와. 어떤 해당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고, 만약에 fx가 1참수라면 이렇게 되겠고요. 뭐 2참수라면 꼬부러지겠죠. 중요한 거는요, 그 그래프, 즉 y equal fx라고 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y equal fx이기도 하면서 y equal 0이기도 한 점, 이게 뭐야? x절편이다. x절편. 즉 이 그래프, 해당한 함수의 그래프에 무슨 절편? x절편이 얼마입니까? 알파라는 사실을요 알려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지? 됐어요? 아, 정리. 부등식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항상 방정식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 y컬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컬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함수에서 다 되는데 그냥 어떻대? y가 0일 때 x값은 뭐니? y가 0일 때 x값은 알파야. 이 방정식이 그냥 알파라면요? 어? 알파라면 0 나와? 어. y가 0일 때 x값은 알파야. 이게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는요, 알파 콤마 0을 지난다는 거니까, 알파 콤마 0, 항상 알파 콤마 0, 얘가 0이기 때문에 알파가 어디 있든 간에 항상 x축 위에 있는 점 아니야. 맞죠? 그걸 뭐라고 해요? x절편이라고 하지. 해당 그래프의 x절편. 정리. 어떤 함수든 이건 1차원, 2차원, 나발이건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는 모든 그러한 함수의 x절편이 해당하는 방정식이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자, y컬 fx. 자, 이러한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어. 저 함수의 그래프에 무슨 절편? x절편이 해당하는 fx컬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뭐다? 실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더 고급지게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제는 2차 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끝났어.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 얘를 반드시 해야 돼. 얘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 f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y컬 fx요. 예. y컬 fx 지워버리고, 이전 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요, 거의 또 뭐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이거 후루룩 끝낼 수가 있다고. 봐, 항상 x축이 뭐라고요? x축은요 y는 0이에요 그러면 봐, 선생님이요, 잘 봐, 이거 이해하면 밑에 것도 끝나. y컬 fx라는 놈 이렇게 한번 그렸어. 이런 놈이 있대. 얘가 y컬 fx 노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래프 y컬 fx는 함수를 우리가 이식을 만족하는 xy라고 하는 점들,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만족하는 xy 그 점들을, 이식을 만족하는 xy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그래프야. 그놈하고 y컬 0이라고 하는 건 얘는 항상 뭐라고? 얘는 항상 x축이라고. 얘가 지금 y컬 0입니다. y컬 0은요, 예, x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y는 0.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x축이야. 이게 곧 x축이지. 됐지? 잘 들어.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방정식은 이거잖아. fx는 0.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죠? y값이 같을 때, 이거의 y값과 이거의 y값이 같을 때 x값은 뭐니?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결국엔 이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 두 개의 교점. 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잖아? y값이 같아지는 건 교점.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교점 x좌표. 교점 어디 있습니까? 교점이요? 샬롱. 됐습니까? 이 세 군데가 교점이잖아. 이거의 x좌표가 곧 뭐다? 아, 이것이 곧 해당하는 요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이 곧 해당 방정식에 뭐다? 실근이 된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걸 잊지 마. 어? 그래요?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이 좌표 얼마에 떠들어? 알파 콤마 0. 알파 콤마 0은 잘 들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지? 맞잖아. 알파 콤마 0은요, 누가 0이야? 항상 y값이 0이잖아. 그죠? 알파 콤마 0. 따라서요, 알파 0 넣으면 이거 성립하죠. 알파 콤마 0 넣으면 성립하죠. y는 0. 됐어요? y는 0. x축이 있는 점이니까. 그쵸?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fx를 0의 정답은요, y값이 같을 때 그때 x값 알파가 우리가 찾는 정답. 알파라면 0 나오잖아. 그쵸? 얘도 마찬가지. 베타라면 0 나오는 것 확인하시고요. 감마라면 0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됐어요? 결론. 자, 야, fx가 0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의 실근은
곧 뭐다? f에서 0. 이거는 교점 x좌표인데 y 콜 0이 항상 x축이니까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아, y 콜 fx의 x절편이 곧 바로 실근이다. 알겠죠? x절편이 실근이다. 자, 돌아와서 이제 지금 강의 내용은 이거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봐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너희들한테 하나씩 쪼개가지고 갖고 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2차만 그런 게 아니야. 1차, 2차, 3차, 4차 다 마찬가지야. 상학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마찬가지. 알겠어요? 다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거와 이거의 관계니까. 2차 함수 ax의 제곱, 잘 들어, 더하기 bx 더하기 c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응? 일단 a는 뭐가 아니야? a는 일단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야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fx야. 됐죠? 됐어. 따라서요, 선생님이 2차 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fx니까 y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노란색, 이게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지? 이 2차 함수의 일반형.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퀄형 붙여서 어디만 쳐다보는 거야? 오른쪽만 쳐다보게 되면은요, 이건 2차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일반형. 노란색이 2차 함수의 일반형. 2차 방정식의 일반형, 2차 함수의 일반형. 맞아요? 됐지? 일단 A는 0이 아닌데, A0인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쵸? 0이 아니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 요 놈이, 그쵸? 근데 선생님이요,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보자. 주목. 우리 신나게 방정식 배웠지, 그치? 신나게 방정식 배웠지? 방정식, 여기 있다 2차 방정식이요. 실근 어떻게 된다고? 실근. 판별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판별식 D가 2차 방정식 입장에서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무슨 실근?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쵸? 맞죠? D가 0보다 크면은요? 서로 다른 둘을 갖는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요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는요? 저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X절편이 몇 개? X절편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X절편이 몇 개? 두 개! 따라서요? 이 말인 즉슨, X절편이 몇 개입니까? 두 개란 이야기가 되겠고, 함수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잘 봐. 여기 또는 이게 사실, 노란색 입장에서, 아니야, 빨간색이다, 쏘리. 생명이시네요. 그쵸? 그렇다. 야, 이거 빨간색 입장에서, 그쵸? 빨간색 입장,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그럼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요. 함수, 저 노란색, 함수 입장, 함수를 쳐다봐. 함수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이 방정식의 실근이 요 2차 함수의 X절편인데, X절편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X절편이 두 개.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 선생님이 A가 양수인 것만 다룰게. 양수면 어떻게 양수면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있던 노란색 2차 함수가 444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됐습니까? 응. 그래서 X절편 두 개, 알파 베타 이게 곧 실근. 떠들어봐. 여기다가 알파 컴마 0이죠. 베타 컴마 0이죠. 알파 넣으면 0 나와. 베타 넣으면 0 나와. 이해 갔니? 알파 넣으면 0 나와야 돼. 베타 넣으면 0 나와야 돼. 왜? 알파 컴마 0, 베타 컴마 0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이 그래프 형태. 그럼 D가 0이면은요? D가 0이면 이제는요, 중근 갖는 거죠? 중근 갖는 거죠? 응? 이건 이제 언제야? 근데 당연히 ABC가 여기 또 써놔야겠다. ABC가 실계수일 때야. 실계수, 그쵸? 실수일 때, 그쵸? ABC가 실수, 즉 A는 됐고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BC가 실수일 때, 그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방정식 입장에서 끝났던 거고, 그다음에 실계수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 갖는다. X절편이 몇 개다? 떠들어. X절편이 한 개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한 번만 나려면은요, 4444 모아줄 수밖에 없다? 예. 접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게 접하는 조건이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거지. 아, 이 얘기가 곧 저기 있던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접할 조건이다. 접한다. 같은 이야기야. 다. 왜 올라가지 마. 이해해야 돼. 접한다. 주어진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할 조건, 판별시티가 0이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식적으로는 어떻게? 식적으로는요. 완전 제곱식. 왜? 중근이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저기 있던 놈이 a하고 x- 여기를 선임이 감마라고 할까? 감마? 감마 제곱 이퀄 0. 이래야지 a는 0이 아니니까 x는 감마라고 하는 중근 갖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 실근 한 가지 하는 건. 땡! d가 0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정식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d가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고 이게 방정식 입장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함수식, 2차 함수식 입장에서는요. 이제 실근이 없죠? x절편 몇 개? x절편이 빵개. 이 말인즉슨 x축과 저기 있던 2차 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고 벙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판별식만 보더라도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치? 판별식만 봐서 바로 저 2차 함수의 2차식의 판별식만 봐서요. 아, 판별시티가 0입니다. 방정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프 입장에서 x절편 두 개? 그러면 x축과 두 번 만나겠네. 이해 갔지? 판별시티가 0이야. 어떤 2차식의 판별시티가 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 그리고 ABC가 실수, 실계수 방정식이면요. 예, x절편 몇 개? 한 개. 따라서, 예. 접할 수 있겠다. 접한다. 접할 수밖에 없다. 접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어. 허근만 두 개. 허근만 두 개니까 주어진 저 2차 함수는요.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루룩 요거 하나 가지고서 뿅뿅뿅 다 해석이 되면 되겠고 요거 하나 가지고 뿅뿅뿅 요거 하나 가지고 뿅뿅뿅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싸그리 판별식만 가지고서 어떤 2차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가지고서 샷샷샷 깔끔히 정리하기를 바래. 이걸 그대로 문제 풀면서 써먹으면 되는 거다. 반드시 해야 돼. 얘만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모든 함수와 방정식은 다 저러한 특징을 갖는다는 걸 정리해놓고 앞선 강의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이제 2차식일 때 2차식일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요. 판별식만 가지고서 세 가지로 딱딱딱 깔끔히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